네, 여러분 그 287페이지 아 289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289페이지 해지 그지? 해지부터 자, 한번 보면 1번 계약 해지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그지? 그다음에 여러분 그 3번 안 보면 1번에 3번 안 보면 1번에 3번은 어디고? 아까 세 개 뭐 미리 거절하거나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무슨 백 명백 그거지. 그래서 3번 한 보면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자 거절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에 둘째 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줄치고 체고할 필요가 없고 또뭐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야 OX, X 최고 없이 그래서 요거 딱잘 나온다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그럼 여기는 틀린 게왜 틀렸냐면은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라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OX, X 그렇게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요렇게 나온다고, 3번처럼. 그런 걸잘 기억해야 된다. 나머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3개. 4번의 핵심 단어,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치?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래서 요 3개 굉장히 요 천일생 특건데,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요 3개는 몇개 없이, 세개 없이 즉시, 그치? 고 3번, 4번, 5번. 여러분, 5번은 여러분 부수적 채무불이행 줄치고 해제 X 손해배상만 뭐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근데 여러분 주된 급부불이행 뭐 주부수 종을 부수적이라고 한다 이게. 주는 두 개.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 부수적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꼭 기억,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번으로 보면, 2번, 다음 페이지 2번 가가지고, 이번에 1번도 요 세 개. 둘째 줄,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이행할지 아니할 게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 세 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번은 뭐고, 2번은 뭐가 핵심 단어고, 매수인의 귀책만으로 이행이 불능. 자, 매수인의 귀책 하면 이건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하고, 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게 위험 부담되면 채무자든 채권자든 해제 없고 손해배상도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거나 대금 청구하거나 두 개밖에 없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는 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대금 청구는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인데, 요거는 누구? 이번은 매수인의 귀책만으로 이행이 불능. 그게 핵심이지. 그거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치?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해제 없고, 아까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해제 없고, 무슨 배상도 없다? 손해배상도 없다. 2번 굉장히 중요해. 2번은 무슨 부담이다?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만 청구하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또 하나 더?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그 다음에 3번, 아까, 3번은 아까 부수적 채무불이행, 그게 핵심이지, 그지? 무슨 적? 부수적은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있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무슨 죄한 경우 해제하면은 아무 일이 없었던. 그래서 상대방은 이행할 책임을 뭐한다? 면한다. 그지? 그 다음 5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원상회복이 핵심 단어다. 원상회복은 어쨌든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잘못이 있어 또 뭐고? 주고, 받고. 그래서 잘못이 있건 선악, 잘못, 불문. 다시 뭐? 선악, 잘못, 불문. 무슨 회복? 원상회복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도로? 별도로 손해배상이지 과실상계 없다. 무슨 상계 없다? 과실상계 없다. 그 다음 여러분 3번 갑니다. 3번 틀린 거 1번인데 거기에서 핵심 단어 3번에서 1번의 핵심 단어 단독행위가 핵심이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자 그럼 취소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법률행위 일반의 전반에 적용된다. 어디는? 취소는. 근데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되노? 해제.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무슨 약? 계약. 그럼 여기 지금 1번은 무슨 행위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네. 단독행위는 어디에는 적용이 없다. 계약. 해제. 해제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계약. 그거.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여러분 그죠? 4번은 여러분 보면 4번은 만약에 제목 붙이면 뭐고 4번은 여러분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어디에 4번은 291페이지 4번은 해제권 행사. 여러분 해제권 행사할 때 무슨 권 행사? 해제권 행사할 때 그지? 여러분 그 옛날에 수업할 때 해제권 행사할 때 1. 첫째 도달주의 두 번째 무슨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세 번째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근데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너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너가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고. 네 번째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불가분성. 불가분성. 행사는 어떻다. 어렵게. 누가 해야 된다? 전원이. 소멸은 쉽게. 몇 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이거지, 그거 지금. 1번, 2번, 3번. 특히 여러분 3번 조심해야 될 게 3번은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 신뢰이익은 딱 두 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불법행위 성립하면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 두 개만 신뢰이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해제 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그치? 4번은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치? 무슨 회복? 원상회복. 해제한 경우 양당상 각기 수령한 것부 상대방에게 반환하는데 뭐를 불문? 아까 뭐를 불문? 선악 불문, 잘못 불문,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가는데, 4번에 5번. 이렇게 하고, 원상회복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 그래서, 해제로 인한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고, 소급적으로 실효하고 하면서 무슨 회복? 그건 지금 생략되어 있다. 무슨 회복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도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걸 양립주의라고 한다. 예?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노트 보면 요 해제권의 행사고, 해제권의 행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1번, 2번은, 그래서 4번에는 1번, 2번은 행사고, 예? 요 행사고, 3번, 4번은, 4번에 3번, 4번은 효과. 해제권 효과. 해제권의 뭐, 효과. 첫째, 소급표. 여기서 548조. 무슨 자? 제3자. 뭐, 보호. 아까 무슨 유? 물권 유. 두 번째,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이런 건 기본적으로 집에 가서, 여러분, 그, 해제했을 때 그거 딱 적어 놓은 거 있다. 필기한 거 한번 봐봐라. 그거. 원상 회복. 어? 선악불문. 과실불문. 하고 원상 회복인데, 원칙. 무슨 칙?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돈, 가격 상한.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돈, 금전 반환 시.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로부터. 날로부터 뭐, 이자 가산. 이자 붙여서, 이렇게. 요렇게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원상회복과 함께, 원상회복과 무슨 께?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양립주의란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법조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무슨 주의? 양립주의. 이거 꼭 기억한다, 이게. 요렇게. 원래 그래서 3번, 4번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 아까 여기 손해배상인데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지?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여러분 만약에 매수인이 자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소유자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하고 임차인이 샀다고 매매계약으로. 그러면 참 자기가 소유자가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매매 계약이 뭐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갔다? 매도인이 돌아갔다고 다시. 그러면 매수인의 소멸한 임차권은 뭐 한다? 부활.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 효과와,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 요런 거. 기억하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5번으로 가면 5번으로 틀린 것인데, 5번으로 틀린 거. 2번.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본다. 이행이 불가능.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간단하게 붙이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아까 세 개. 뭐 없이? 최고 없이. 무슨 시? 적 시. 그러면 요 상당 기간을 최고하여야 한다 하니까 OX? X. 그러면 요거 5번에 2번을 읽으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아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하면 머릿속에 빨리 이행 불능 들어가면 머릿속에 몇 개? 세 개. 최고하여야 한다 하니까 OX, X.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은 뭐고 3번은 계약의 성질 당사 의사표시에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뭐 정갱이 지체 결혼식 환 주문 그거 시간 넘겨버렸다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 불능이나 마찬가지지 뭐를 넘겨버리면 시간을 이런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럼 이렇게 원상회복 하고 나서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 아까 효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양립주의,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잖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부수적 하면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오케이. 그거 5번. 전부 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 다음 6번으로 갔었는데 6번에 3번 틀린 거. 아까 저 돈 돌려줄 때는 아까 저 원상회복인데 아까 선악불문, 과실불문 해제가 됐을 때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물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과실, 사용료. 돈 돌려줄 때는 이자처럼 물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그걸 무슨 실? 과실, 반환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6번에 3번은 뭐가 틀렸노? 이길이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그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고 뭐다? 날로부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7번에 3번 보면 7번에 3번 주어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무슨 자는 수익자는 당사자다 당사자 아니다 아니지 그래서 무슨 죄 해제 없다 근데 해제할 수 있으나 하면 OX X 있고 받았다 돌려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회복은 없다 원상 회복은 없다 그거는 맞죠 근데 무슨 죄 해제할 수 있으나 하는 거 해제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8번. 자, 해제로 양당사 부담 원상회복은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가 있는 게 아니므로가 아니고, 아까, 요거, 아까,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요거, 동시행. 요거, 여기에 그 1번, 8번에 1번, 무슨 이행? 동시이행하고, 동시행으로, 동시행관계 있는 것이 아니므로가 아니고, 무슨 이행 있고, 동시행 있고, 하면서 무슨 회복한다? 원상회복, 그지? 그 다음에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어느 한 한계가 아니고, 아까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지? 무슨 께? 함께.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자, 누구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해제가 되면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거기에 3번. 정답. 말소 등기 없이 바로 매도인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게 판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은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아까 어디에 해당한다? 물권유. 그래서 보호받는다.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포함된다. 무슨 유? 물권유. 무슨 유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지? 그 다음, 아니,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는 원금 플러스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치? 그런 거.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9번에 5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합의 해지. 아까 합의 해지, 해지. 아까 똑같다. 뭐고? 채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다. 합의 해지, 합의 해제.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해야 한다. OX, X. 세 개 다 없다. 그죠? 뭐 없고 채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한 잘 된다. 그게 쉽다. 이게 우리 문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아까 있죠? 무슨 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칠판. 그렇지. 칠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한 게 만약에 항상 문제를 풀 때 선생이 강의한 거 가지고 풀었는데 선생이 강의는 강의고 문제는 문제 따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선생 강의 잘못된 거지. 항상 선생이 뭐 한 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 강의한 거 가지고 강의 들은 거 가지고 풀어야 선생이 강의가 이때까지 한 게 정말 멋진 강의고 정상적인 강의고 선생이 강의한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전혀 별개면은 선생 그 강의는 사기지 사기.
자, 그 다음, 뭐, 294페이지. 틀린 것 같아요. 5번 갑니다. 동그라미 해야지, 빨리. 그렇지, 합의해지. 하면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럼 끝나는 거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쭉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딱, 아까 무슨 해지? 합의해지. 뭐 없다? 끝나는 거지, 5번.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 다음 2번 갑니다. 틀린 거. 4번.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러면 자, 쌍방이 해제는 행사하는 겁니다. 주어. 해제 뭐, 넌 행사한다고. 누가 행사해야 되노? 전원이, 그렇지. 행사하는 거니까 뭐, 전원. 1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전원에게 다 해야 효력이 있고, 1인에게만 했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5번 간다. 2번에 5번. 여러분 아까 항상 어떤 기준 하잖아요. 우리가 104조 경솔, 공박, 무경험 언제 기준한다? 행위시. 무조건 대리에서는 대리행위시. 해제에서는 뭐? 해제행위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행을 제공할 수 없음이 무슨 백? 명백한지의 여부는 무슨 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 하면 안 되고 뭐 계약 해제 당시, 체결 당시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다고 하고. 무슨 시? 해제하잖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미리 거절,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 명백. 그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는 무슨 당시?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꼭 기억한다. 5번. 5번 짱 중요. 이런 거 나오면 피곤하거든. 그럴 때는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 원칙 생각한다. 뭐 항상 행위 시. 요거는 해제 당시. 해제 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갑이 X와 을 소유, Y 중 교환 계약을 소유권이 맞춰놓고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자, 갑권은 X, 을은 Y. 다시 뭐, 갑, X, 을은 Y. 다시 뭐, 갑, X, 을, Y. 서로 교환하기로 했던 게. 됐습니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무슨 죄가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소급료로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보호받는 제3자를 찾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자. 뭐 해당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 간단하게. 채권유, 채권을 양수한 자, 미등기 매수인. 그럼 당사자로부터 갑과 을로부터 이전받았던 무슨 자? 제3자. 그럼 채권, 미등기 매수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아까 그런 사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럼 뭐 기억은 해제 전에 을로부터 됐습니까? 기억은 을로부터 동그라미 을로부터 뭐 등기 무슨 자? 제3자지. 니은 을로부터 가등기. 어쨌든 뭐 등기 가등기 무슨 자? 제3자. 그럼 디귿 갑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뭐를 갖춘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무슨 자? 제3자. 전부 다. 그래서 기역, 리언, 디귿은 전부 다 무슨 유? 물권유지. 그 다음에 리얼은 X토지에 무슨 토지에? X토지에 뭐를? 건물을 지은 자는 아까 이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조심한다, 리얼.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어느 것밖에 없다? 리얼. 한 개밖에 없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역시 4번 또 나옵니다.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고기 들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뭐, 미등기 매수인, 채권 양수,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 다음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자, 가면 갑니다. 기억. 4번의 기억. 어디에도 줄치노? 채권을 양수하고 가처분 무슨 자? 채권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고 기억. 채권 양수하고 그 채권에 무슨 처분? 가처분. 그 다음 니은.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무슨 유? 자, 부동산을 무슨 유? 가압류. 무슨 유? 물권유. 부동산의 가압류. 근데 채권의 가압류 해야 무슨 유? 채권유. 지금 여기는 지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슨 유를 찾아라? 채권유를 찾아. 작년에 나왔다. 그럼 1번은 무슨 유? 빨리. 1번은 무슨 유? 기억은 무슨 유? 채권유. 2번 무슨 유? 물권유. 이것은 뭐 채권을 압류한 자 하니까 무슨 유? 채권유지.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무슨 유 찾아라? 채권유. 어느 거? 기업과 디귿. 그럼 거꾸로 보호받는 제3자 하면 어느 거? 니은. 한 개밖에 없지. 그렇게 나온다. 꼭 나온다 이거. 27회 30회 나오는데 계속 나온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 5번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그죠? 옳지 않은 거 5번이거든. 옳지 않은 거 몇 번? 5번. 자, 한번 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여기까지 후 항상 넘어 여기서 판단한다. 뭐 했다? 빨리 해제했다. 소를 제기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누가? 주어 누가? 매수인이. 매수인이 해제했다고. 매수인이 해제하면서 무슨 금도 돌려받고 계약금도 돌려받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무슨 권 행사? 해제권 행사 했다고. 그럼 무슨 뭐 됐다? 해제가 됐다. 해제 의사표시 했다 안 했다? 했다. 원래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데 이제 소송 제기로 해제 의사표시 했다고 하고 난 뒤에 그 소를 뭐 하고? 취하. 자, 소송을 가면 취하해도 해제는 여전히 뭐다? 해제는 한 번 됐다. 이거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요거 해제권 행사했다. 요거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소 제기해갖고 뭐 했다? 해제했다? 다시 소송을 뭐 해도? 취하해도. 소송을 뭐 해도? 취하해도. 해제는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고 그대로 해제가 되고 해제가 다시 없었던 거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 지문이. 다른 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라고. 요거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거대요. 그러면 소 제기로 해제 의사표시 하고 난 뒤에 소송을 뭐, 그러면 소 제기하면 이미 해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의사표시 했다, 안 했다? 했다. 하고 나서 소송을 뭐 해도? 취하해도 해제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따지 해제했던 게 없었던 거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소를 취하고 본래 매매 계약 이양, 그러면 자,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소를 뭐 했다고? 취하했다고 해제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여전히 이행해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를 취하고 본래 그 뭐 해제가 없었던 거로 하면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계약상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OX, X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이다. 요 설명은 밑에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어?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은, 뭐로? 그래서 핵심 단어, 도달한 거. 해제,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제하고 그 소장이 뭐 된 후, 송달된 후. 자, 그러면
해제가 도달되었다.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해제의 효력 그대로 뭐하다 유지되고, 그럼 소송을 뭐해도 취하해도 해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그럼 근데 상대방은 소송을 뭐한 걸 가지고 취하하면은 해제가 없었던 거로 되면서 여전히 해제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내용이다. 거기에 4번, 5번 잘 된다. 가끔씩.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 해제권을 뭐하고 행사하고 소장이 뭐된 후, 송달된 후. 자, 해제가 뭐가 되고 나면은 도달하고 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다시 소를 취하면은 해제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여전히 이행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는데, 6번, 그지? 6번. 뭐, 6번은 한 번, 6번 기니까 한번 보는데. 자, 갑은 주어. 항상 주어. 누구?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관리증, 매도행,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을 법무사 서면에 맡겨두었다. 자, 일단은 갑이 전부 다 서류를 누구에게 맡겨놨다? 법무사에. 그러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누가? 매도인. 이행정. 근데 그 후 잔금 취급 기일에 을이 잔금 취급 업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매매 잔대금 지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을 사안에 매매 대금 잔대금 지연 손해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그럼 일단은 매도인. 자, 여러분 잔금부터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잔금부터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 그러면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놨던, 그럼 동시행 관계 있고, 그러면 매도인이 계속 무슨 제공이 지속되고 있다? 이행 제공이 지속되고 있으면 매수인은 바로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 지체가 된다. 동시행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원래 아직까지 매도인은 이행 제공이 없으면, 무슨 제공이 없으면, 이행 제공이 없으면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그럼 시간이 흘러가도 매수인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도 지연 손해배상금은 줄 필요가 없다. 근데 매도인이 무슨 제공이 있으면, 이행 제공이 있으면 매수인은 바로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고 매수인은 지연이자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위임장 모든 서류를 어디에 맡겨두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매수인은 바로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 청구와 매도인이 야 잔금 지불해라 하면 바로 무슨 동시행 상태에서 동시행 관계가 깨어지고, 동시행 관계가 되지 않고 누구 매수인은 무슨 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행 지체. 그러면 지연이자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누가? 매수인이.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원래는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은 잔대금 지급으로는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맞죠? 예.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잔대금과 상황을 수령할 걸 통제했다면 갑은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맞죠? 볼 수 있고 계속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갑이 일단 이행 제공을 하였다면 을은 지연 손해부 청구하기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매수인은 무슨 반, 윗반. 이행 제공이 무슨 단되면은 중단되면은 여전히 다시 무슨 이행 상태로 간다? 동시행 상태로 간다. 그치? 그래서 이행 제공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은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한 을은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상당 기간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했다. 이행 제공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매수인은 무슨 반에 빠진다? 윗반. 무슨 지체? 이행 지체. 하고 지연이자 지연 손해배상 책임져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지?
자, 그 다음 7번. A는 자신의 소유가구를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을 하기로 했다. 근데 A는 자신이 이사갈 집이 비어지지 않은 이유로 B의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에 명도하지 않고 있다. 자, A가 매도인이고 B는 매수인입니다. 자, B가, 자, 둘째 줄 B가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인이 뭐 비워주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러면 10월 31일 하기로 했는데 10월 31일 하면은 무슨 이행 상태에 빠진다? 동시행. 그래서 그러면 자, 10월 31일에 안 비워준다고 해서 바로 5번.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OX, X. 31일 이후에 무슨 제공이 있어야, 이행 제공이 있어야, 그래서 매도인은 무슨 반, 윗반. 그러면 비로소 무슨 제, 해제. 이행 제공하면서 최고. 이행 제공하면서 무슨 고? 최고. 그치. 이행 제공했는데도 비워주, 자, 잔금 제공했는데 누가 비워주지 않더라? 매도인. 됐습니까? 매도인이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 들어가, 못, 그럼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지에 다시 상당 기간 뭐 하고 나서, 최고. 그래서, 무슨 제, 해제. 순서가 그렇다고. 다시, 잔금일 날짜 바로 됐다, 안 비워준다, 바로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무슨 이행 상태 있다, 동시에. 그럼 일단은, 동시행, 위반에 빠뜨리려면 일단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잔금 준, 잔금 제공했는데도 비워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그럼 무슨 반, 위반. 그럼 또한번더뭐 하고? 최고. 그래도 뭐,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 비로소 무슨 제, 해제. 순서가 그렇다. 그래서, 요 7번에 5번, B는 매수인입니다. 지금 누가 안 비워주고 있습니까? 매도인 A가. 그럼 잔금일 날짜인 10월 30일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OX, X.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길어도 뭐 똑같다. 길어도.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밑에 딱 보니까 날짜. 그죠? 자, 한번 봅니다. 갑과 을은. 뭐는? 갑과 을은. 5월 1일 그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대금 1억 원에 계약금 1천만 원 하고 중도금 4천만 원 5월 20일 지급하며 잔금 5천만 원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와 동시 지급하기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옳지 않은 거. 자, 제목 붙여봐라. 그냥 지문 있고. 당사자가 몇 명이고 한쪽은 몇 명이고. 두 명이지. 그럼 이딱 보니까 해제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불가분성이지. 그러면 갑과 을이 해제하려면 누가 다 해야지? 모두 다 해야지. 어느 한쪽만 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겠지 뭐. 자, 그럼 만약에 아까 저 지금 매도인은 공유다. 매도인은 뭐다? 공유. 자,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일단은 계약금 100을 뭐 하고 실제로 제공. 자, 그래서 갑과 을이 해약금 규정에 따라 5월 10일. 자, 중도금은 언제냐면, 중도금은 언제입니까? 어? 중도금 4천만 원을 5월 20일. 그치? 그러니까 5월, 아직까 5월 20일 되기 전에는 매도인은 100을 뭐하고 상환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갑과 을은 중도금 날짜가 5월 20일인데 5월 10일 병에게 행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2천만 원을 병에게 상환하여 비로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예. 실제로 얼마? 2천만 원을 뭐 하면서 주면서 해제 의사. 근데 수령하지 않을 때는 공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2번 갑니다. 병이 중도금을 얼마 지불해야 되는데 4천만 원. 20일 근데 3천만 원을 지급한 채 잔금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까지 끊고 길면 끊어야지. 근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자 이행 제공해야 매수인은 무슨 지체에 빠진다? 이행 지체. 그럼 잔금부터는 동시행이기 때문에
이행 제공 안 하면은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자, 등기 이전에 대한 제공 없이 줄치고 그러면 중도금 잔액과 잔금 지급을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걸 뭐하고? 최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OX, X.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왜?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러면 동시행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 빠뜨리려면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일단 무슨 제공하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해야지. 그럼 이행 제공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게 핵심이지.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까지 이행 제공이 없으면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무슨 이행 상태가 계속 간다. 동시행 상태. 그래서 2번 틀렸는데 2번 틀린 이유는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게 핵심이다. 그 단어 때문에 그거 틀린 거다. 근데 무슨 제공하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지급할 걸 제공하고 그 기간 안에 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하면 맞죠? 맞습니까? 예. 그게 문제풀이는 알고 풀면 재밌다고. 공부도 되고. 근데 모르면은 뭐 하겠다? 미치겠다. 선생님 미치겠어요. 근데 공부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11월 달부터 했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했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은 뭐다? 당연한 거고 무슨 놈이다? 도둑놈이다. 그렇지? 그렇지. 세상에 뭐 없다? 공짜 없다. 항상. 요즘 그 정부가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공정을 위한 세상. 뭐를 위한 세상? 공정, 공평. 노력해야 어떻게 하고? 합격하고. 노력 안 했다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력 안 했는데 합격한다. 그건 정상 비정상? 비정상. 인터넷에 3개월 공부하고 합격 순 거짓말이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쫙 설명하고 들으면 할 것 같죠? 택도 없다. 3개월이 아니고 앞에 뭐가 빠졌냐 하면 몇 년? 3년이 빠졌대. 해보면은 3개월. 만약 자기가 뭐 법대를 졸업했거나 선생님 근데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사람 있던데. 있지. 어떤 사람? 앞에 조사를 해보면 원서를 한 5번, 6번 넣었다. 몇 번 넣었다고? 5번, 5년, 6년 계속 원서 넣었다고. 왜? 한 1개월 하다가 땡치고 원서만 넣고 시험 떨어지고 한 3개월 하다가 원서 넣고 땡 떨어지고 2개월 하다가 원서 해갖고 땡 떨어지고 이번에 딱 원서 넣고 몇 개월 열심히 했더니 그럼 앞에 들은 게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럼 그 사람 앞에 원서 몇 번 넣었으니까? 5번 넣었으니까 5년 3개월이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개월 짝, 3개월 짝, 뭐 없다. 택도 없다. 그렇지. 그게 진실이라고. 공부를 해보면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아는데 옛날에 키 출판사 나온 게 있잖아요. 옛날에 키 출판사에서 뭐 며칠 완성, 뭐 30일 완성, 60일 완성, 뭐도 없다. 택도 없다. 예. 근데 그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그건 맞지. 저 같은 사람이. 왜냐면 저는 학교 론만 몇 점 받으면 됩니까? 40점 받으면 되지. 민법 무조건 80점 넘게 하거든. 눈 감고 해도 80점 받잖아요. 어? 한 개 아니면 다 맞잖아. 틀리면 실수해갖고 한 개 하면 다 맞잖아요. 학교 론만 몇 점? 40점 넘기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3번 갑니다. 병이 중도금을 제공, 잔금일에 이행 제공했음에도, 누가 이행 제공했습니까? 매수인이. 근데 간만이 등기서를 제공하고, 을이 등기서를 제공하지 않아, 을의 무슨 불행, 채무 불행으로 한 병의 해제권은, 갑을 모두에게 해제 전부에게 관하여야 한다. 맞죠? 예. 그럼 요거는 어디에
중요한 거는 병이 갑과 을 모두에게 해야 된다. 행사는 뭐 어렵게 무슨 부 전원에게 해야 된다. 누가? 병이. 그럼 여러분 요 이게 요 갑, 을, 병 하고 또 요 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서 그럼 요쪽에서 해제하려면 누가? 전원이 해야 되고 또 을, 병 요쪽에서 하려면은 누구한테? 세 명 모두에게 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 그 지문에서는 갑과 을이 있는데 자, 누구는 서류를 제공하고 을은 서류를 제공했는데 누가 제공 아니요. 갑은 서류를 제공했는데 누구는 제공 안 했다. 을 제공 안 해 가지고 누가 병이 해제하는데 병은 누구한테 해제해야 모두에게 되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8번에 3번은 제목 붙이면 해제권은 무슨 성? 불가분성. 그치? 4번 갑니다. 갑과 을의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는 것 외에 손해가 발생한 건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양립주의. 무슨 주의? 양립주의. 자, 병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 이전에 갑과 미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히 표시한 거. 이게 세 개.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제 나오죠? 미리 거절하거나 명백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무슨 몇 개? 세 개. 그치? 그거. 천일생특허. 합의해제에 나오면 뭐? 최고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해제가 됐을 때 요거 소급표 제3자 물권유 채권유 참 그것만 해도 문제 맞출 수 있다. 해제 이제 그게 포인트라고. 요거 행사와 효과 요 잘하면 이제 제3자 나왔잖아요. 9번 재밌잖아요. 야 이게 조금씩 그냥 너무 쉬우면은 공부가 안 되고 내 머리에서 약간 조금 약간 찰랑찰랑 어? 머리가 약간 터질 것 같아. 근데 해결해 나가면 그게 공부가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했는데 쉽게 보자마자 답 착착착. 여러분 제가 이거 책 보면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개도 안 됩니다. 왜? 재미없습니다. 지겹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마다 지겹습니다. 왜? 한 번은 봐야 되는데 보면 그냥 착착착착. 집에서 한번 보고 오는데 어? 딱 보고 답 체크 딱 보고 답 체크 딱 하면 쫙쫙 뭐구나 재미없거든. 와 뭔가 이게 찰랑찰랑하고 이게 어려워야 응? 저한테는 골 때리기 어려워야 이게 재미인데 쉬우니까 저한테는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죠? 어, 자 9번 갑니다. 제3자 보호 옳은 것 이런 거죠.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 원을 제3자 병에게 지급할 걸 채무를 부담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를 위한 계약? 제3. 그럼 병은 수익 어사표시 한 후 줄쳐야지. 그지? 병이 무슨 둘째 줄 병이 무슨 어사표시했다? 수익. 갑은 을의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갑은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취소를 가지고 병에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X. 그럼 1번은 이건 1번은 여기에서는 뭐 어?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 요 지금 골 때리기 어렵다. 요 9번은 원래 그냥 제3자인데 요 제3자가 우리 그 요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하고 의사 표시 파트에서 차고 사기 강박 통정 제3자하고 요 해제에서 제3자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자 갑니다. 2번 갑과 을이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을 명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계약을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요 주택을 임차하여 주면 자 요 해제에서 요 548조 제3자 자, 근데 여러분 그저 물권유는 두 개다. 해제되기 전에 다시 뭐 해제되기 자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해제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물건유 뭐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그대로 보호. 해제 후 선의의 물건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유는 두 부류. 다시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해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소 등계해야 되는데 말소하는 상태에서 뭐 해제된 걸 모르고 물권유를 취득한 뭐인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이렇게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는 2번은 어쨌든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동그라미 뭐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주택을 뭐하여? 임차여 대항요건 갖췄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그럼 아까 해제 전에 물권유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물권유잖아요.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그안 나와 있지만 맞췄다면 548조에서 뭐 된다? 보호된다. 근데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핵심 단어는 아까 줄친 거뭐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주택 임차 하고 대항요건. 근데 해제 후 하면은 뭐 선의의 물건이요. 그지? 근데 이 말소되었는데 어쨌든 되기 전에 하니까 뭐를 불문? 선악불문. 자, 3번 갑니다. 병이 주어 무슨이 병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기한 갑이 이전 청구권을 무슨유 하였는데 갑유. 요건 좀 어렵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무슨유 갑유 하였는데 곧 줄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어렵다.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냐면, 자, 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감유하였는데 곧줄 치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냐면은 등기 청구권. 동그라미 한다. 무슨 청구권? 등기. 여러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두개 있죠? 근데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채권적이지. 아, 있잖아요. 우리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해서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는 채권적,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는 무슨적, 물권적.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그렇지. 그래서 금방 요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감유하였는데 하면 이거는 뭐를 어디에? 채권을 감유. 그런 말이다. 채권을 감유면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 그렇지. 그래서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거지. 다시 3번 갑니다. 병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가여 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감유하였는데 그후 을이 갑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548조 1항의 단서에서 보호된다가 아니고 보호받을 수 없다. 와, 아까 줄친 거.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유다, 채권유다. 채권유에 대한 감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 4번. 4번 안 해도 좋다. 5번 넘어가고. 5번도 할 필요 없다. 4번, 5번 제낍니다. 그죠? 근데 이건 3번 꼭 기억해야 된다. 3번. 4번, 5번은 뭐 시험 문제 출제 안 한다. 근데 4번, 5번 하면은 절대로 4번, 5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 5번은 가족법이니까 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근데 3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3번, 3번. 3번 그건 우리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의 성질 두 가지 있죠. 채권적과 물권적이죠. 그 다음 10번. 10번에 3번. 어디에 동그라미? 합의해지. 합의해지 하면 뭐, 채권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근데
이자 가산 하면 OX, X. 그치?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1번 갑니다. 또 나왔네. 11번에 5번. 이건 기출 문제인데 30회 27회 나오는데 11번에 5번. 어디에 동그라미? 뭐 없다? 어, 딱 여기고, 막 합의 해제 나오면 뭐 없고, 채고 없고, 이자 없고, 하나 더. 손해배상 끝이 고고. 약정은 뭐만 있다? 이자 끝이 고고. 잘 나온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매매 들어갑니다.